여러분,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스피치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스피치라고 하면 어쨌든 말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온라인 강의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스피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말끝을 흐리지 않는 겁니다. 말끝을 흐린다는 게 어떤 건가요? 여러분, 사람들 말하는 습관들을 잘 관찰을 해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확하고 일목요연하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아, 저분은 자신감이 없고 부족해 보여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말끝이 흐려지는 경우예요. 안녕하세요, 손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고요. 이런 거야. 근데 강의를 할 때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강사의 퀄리티 또는 강의의 퀄리티가 많이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전달하실 때는요, 자신감 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소리를 무조건 크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은 더더욱이나 정확하고 천천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속도를 좀 빠르게 하더라도 말끝을 흐리지 않고 정확한 말투로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말을 한다? 반대로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는 어떤 걸까요? 뭐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닭가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요,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반대로 요조체, 안녕하세요 손예진입니다, 이렇게 요조체라는 것을 많이 쓰게 되면요, 좀 더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을 하실 때 실제로 친구와 편안하게 대화하듯 강의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본연의 목소리의 톤과 음성이 나오면서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닭가체와 요조체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말에 좀 나쁜 습관들을 좀 모니터링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좀 없애려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저의 경우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말을 하다가 아 저는요 아 그런 거 있죠 하면서 이런 거, 이런 습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입술을 이렇게 소리 내는 거. 그런 소리도 어떤 분들은 되게 듣기 싫어하는 수강생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온라인 강의에서는 이어폰이나 스피커를 바로 앞에 두고 듣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이 훨씬 더 잘 들려요. 그래서 강사님들은 본인이 말씀하시는 그런 톤과 이런 모습들을 꼭 녹화해서 모니터링을 하신 다음에 아, 내가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없애야겠구나 라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많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걸 했구나. 내가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네. 아, 이런 쓸데없는 소리, 이런 걸 왜 그렇게 많이 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강의를 할 때요, 모니터 앞에다가 좀 붙여놔요. 쩝. 이 소리 피하기, 이렇게 X라고 표시를 해두면요, 무의식적으로 저도 그걸 보면서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라인 강의할 때 이 모니터 앞에다가 안 보이는 곳에다가 내가 피해야 할 언어 습관 같은 것들을 붙여놓고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 수강생들, 즉 듣고 있는 사람의 수준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제가 어떤 강의를 듣다 보면요, 어떤 그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시고 또 오랜 강의를 해오시다 보니까 듣고 있는 수강생들은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인데 되게 어려운 용어들을 막 사용하시면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강생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저분 진짜 전문가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단 아, 어려워, 뭐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또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저는 너무 배가 아파서 제가 왜 배가 아픈지 뭐 때문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되게 어려운 용어와 막 알파벳 막 쓰여있는 뭐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하시는 거지? 도대체 뭐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야? 뭘 조심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강사님들도 특히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식의 저주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어렵게 말을 하면 그 저주의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학습자들, 즉 수강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맞는 단어와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온라인 강의의 스피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시려면 강사님들은 수강생들이 중간중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혹시 뭔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지, 이런 센스와 공감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 저분이 지금 뭔가 이해가 안 됐구나, 뭔가 어려워하시는구나, 아,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짚어드려야겠구나, 아, 이것보다 좀 더 쉬운 단어로 사용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또 강사로서 필요한 노력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스피치, 말로 하는 언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다음부터 소개해드릴 거는 물론 스피치이지만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비언어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실 때요, 말을 하실 때요, 혼자 얘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사 혼자만 떠드는 강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들은요, 화면을 내려버리고 싶거나 꺼버리고 싶거나 스피커를 꺼버리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게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강생이라면 어떨까요? 수강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혼자 떠드는 강사 혼자 하는 얘기 누가 듣고 싶어 할까요?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강의더라도 그런 강의는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온라인 강의를 할 때도 수강생들이 많이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거나 서로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 그리고 퀴즈 같은 거, 문제를 푸는 시간 등 참여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몸을 쓰면서 또 생각을 나누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온라인 강의더라도 수강생들과 아이 컨택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사님?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하죠? 수강생들은 다 각자의 집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도 지금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살짝 아래를 보면서, 여기 아래 지금 노트북이 있거든요. 이 노트북을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마 화면을 꺼버리고 싶으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강의하게 된 손예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모습과 정면을 응시하는 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달라요. 수강생들이 아, 강사님이 나랑 소통을 하고 계시구나, 또는 강사님이 나랑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려면 이 카메라 렌즈, 즉 여러분들 웹캠 뒤에 아, 수강생들이 앉아있구나 라는 느낌으로 렌즈를 좀 응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온라인 강의할 때 바로 노트북에 보여지는 화면에 자료가 있잖아요. 강의 자료. 그러면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 보면요, 늘 실수하고 잊게 되는 게 강의 자료를 늘 봐요. 그러면 강의 자료를 보게 되면 웹캠은 살짝 위에 있기 때문에 웹캠보다는 이렇게 아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 시선도 아이 컨택보다는 살짝 아래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잊지 않으려고 이 모니터 밑에다가 살짝 써놨어요. 렌즈 응시하기, 이렇게요. 그러면 수강생들과 좀 더 소통하는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피치 할 때도 혼자서 얘기를 하지 않고 또 렌즈를 바라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무표정으로, 무뚝뚝한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손예진 강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예진 강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 어떠세요? 목소리도 달라지죠. 듣는 사람도 많이 다르게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실 때 늘 여러분들의 비디오가 바로 정면으로 비춰지잖아요. 수강생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전달되어지는 전체적인 모습까지도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항상 밝은 미소를 유지하시면서 강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계속 스마일을 유지하는 건 힘들 수 있지만 적어도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표정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면 수강생들도 강사님을 대하거나 또 강사님에게 질문이 있을 때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온라인 강의를 할 때 필요한 스피치 방법을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